예, 안녕하세요. 빈티지 오디오를 소개하고 비교 점검하고 있는 오스카입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그 300B 앰프를 공구에서 구매하신 한 분께서 이 앰프들에 대한 비교 점검을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중국산 프리앰프들을 여러 개 가져오셨습니다. 여기 보이는 아주 저가형 앰프부터 시작해서요. 이 앰프의 상표가 보이시나요? 예, XJ500이라고 되어 있는 아주 저렴한 앰프 같습니다. 이 프리앰프하고 그 다음에 요건 좀 사이즈는 커 보이는데 요건 제가 보니까 이게 뭐 USB로도 구동할 수 있고 뭐 라디오도 나오고 이런 앰프더라고요. 이거는 도멜렉, 예, 도멜렉이라고 예, 상표가 보이는 이런 앰프 하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이 앰프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아요. 암파파라고 불리우는 앰프인데 이게 미국 브랜드, 중국산이지만 미국 브랜드여서 아주 포장도 깔끔하게 예쁘게 잘 오더라고요. 그리고 소리도 좋다고 평가를 받는 이 앰프의 경우는 포노 앰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포노 단자가 보이죠? 예, 요 앰프 하고요. 그리고 예, 그러니까 이 앰프 같은 경우는 포노를 위해서 여기에 저기 그라운드가 달려 있고요. 예, 이렇게 되어 있는 포노 앰프하고 라인하고 두 가지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앰프고요. 자, 그다음에 이쪽에 보이는 것은 DAC 역할도 할수 있고 헤드폰 앰프 역할도 할수 있고 또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들을 수도 있지만은 프리앰프인 진공관 프리앰프인 P1이라는 예, 앰프입니다. 이렇게 네 개의 앰프 소리를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실시간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좀 화면 속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지금 전원을 꽂아놨잖아. 이렇게 선을 꽂아놨는데 이걸 전체를 다 뺐다가 꼽았다가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사이사이에 좀 텀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실시간 촬영이기 때문에 제가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올릴 테니까 그점 참조해서 봐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녹음을 하다 보니까 소리를 너무 크게 할 수는 없는 그런 환경이 있긴 합니다. 그 점도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이크 세팅을 좀 바꾸고 잠시만요. 현재는 암파파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들어보고요. 들어보고 그 다음에 앰프를 바꿔서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된 스피커는요, 여기 AR3 100통 스피커거든요. 이 스피커에다가 듣고, 그리고 기기는 앰프는 X2022, 예, 피셔의 X2022 앰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처음 해볼게요. 노래를 두 곡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앞부분만 들려드릴게요. 두 곡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암파파로 암파파 A1입니다. 노래를 바꾸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기기를 교체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기기를 지금 이제 교체를 했습니다. 이쪽으로 교체를 했고요. 볼륨은 가장 맥스로 키우겠습니다. 이거는 또 다음번 기기를 위해서 다른 기기로 교체를 하도록 하고. 자, 그러면 들어보겠습니다.
fuerza de la migración, un dolor que siento en el pecho, es mi alma que hiere de amor, pienso en ti. 다음 노래 들어볼게요. 굉장히 분주하네요. 근데 지금 제가 실험을 하면서 듣고 있는데 안파파 쪽이 조금 더 음량 자체가 크네요. 그러니까 증폭률 자체가 높은 거죠. 이번에는 아주 저가형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이 앰프는 정말 저렴한 가격의 앰프인데 과연 소리가 제대로 날지 동일한 조건으로 해서 볼륨은 제대로 하고 예, 세팅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정말 저렴한 앰프 예, 이걸로는 어떤 소리가 날지 한번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드루가다 me ve corriendo bajo cielo que empieza color. No me salgas sola a nombrarme a la fuerza de la migración. Un dolor que siento en el pecho es mi alma que hiere. 노래를 교체하겠습니다. Love me tender. Love me true. Take me to your heart. For it's there that I belong and will never part. Love me tender. Love me. 예, 이 앰프 생각보다 출력이 세네요. 예, 프리앰프에서 조금 증폭이 되는 면이 있는 앰프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앰프로 교체하겠습니다. 아, 이 앰프까지는 실험 못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앰프가 지금 예, 전원선이 예, 요 선이네요. 제가 지금 전원선을 안 챙겨가지고 3개의 영상을 진행을 해봤는데 아쉽네요. 이것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전원선이 지금 없습니다. 전원선을 제가 구해서 이걸 마저 하기로 하고요. 예, 여기까지 영상 올리겠습니다.